새 집은 아니지만 옛집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한 가족이 있습니다. 누구나 꿈꾸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건데요. 40년 정도 된 집이거든요. 세월의 크기가 느껴지는 오래된 감나무와 모난 생김새 그대로 쌓아올린 돌계단.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전원주택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래된 외관과는 사뭇 다른 안주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깔끔 깨끗 따뜻한 분위기에 반전 매력이 숨어있는 실내 인테리어. 구옥의 정겨움 속에 현대식의 산뜻한 인테리어가 담긴 집. 구경 한번 해볼까요? G&G 40년이 됐다는 단독주택. 입구부터 범상치 않죠? 큼지막한 돌계단과 아기자기한 앞마당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안주인이 직접 심고 가꾼 꽃들인데요. 굳이 오래된 집으로 이사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 아이 저희 건강 때문에 조금 공기 좋은 곳으로 오고 싶어서 학교는 안 옮기고 그냥 제가 라이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새 집은 너무 비싸니까 이제 오래된 구옥을 제가 해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워낙 오래된 집이라 보다 저렴하게 구입했다는 옛집. 안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으로는 아이들 방이 있고요. 중앙에는 안주인의 공간인 주방. 그리고 왼쪽으로 햇살 좋은 거실과 안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실과 주방 사이에 벽이 있네요. 지금 원래 한 요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한 요만큼 벽을 없앴어요. 원래는 이렇게 다 트고 싶었는데 이게 내벽이어서 그렇게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벽은 집의 기둥과 같아서 철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벽 가운데에 창문을 내어 개방감을 높였습니다. 주방에 없는 게 하나 있죠. 바로 상부장인데요. 근데 원래는 여기 상부장이 위쪽에 있었는데 어디에요? 여기 저기 창문 있는 쪽으로 상부장이 길게 있었거든요. 네. 처음에는 창문이 작은 줄 알았는데 언제 공사하면서 싱크대를 띄워냈더니 뒤에 창문이 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살리고 싶어서 상부장을 안 했어요. 상부장을 없애고 빨간색 벽돌 타일로 따뜻함을 살린 주방입니다. 집을 산 후 인테리어 견적을 받았는데 8,500만 원이 넘게 나왔대요. 그래서 안주인이 손수 집을 꾸몄고 약 6천만 원으로 비용 절감을 했답니다. 카페 분위기를 내기 위해 벽에 몰딩을 덧댄 웨인스 코팅은 안주인의 야심작이고요. 여러 자재들을 공부하고 고심한 끝에 시공한 바닥의 포세린 타일은 아이들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애들이 목욕하고 나왔을 때 뭐 미끄러지거나 그럴까 봐 약간 걱정스러워서 이런 무광 포세린 타일을 깔았어요. 부부의 아늑한 공간인 침실은 하얀 벽지에 분홍색 소품을 배치해 화사함을 더했습니다. 특히 이곳은 안주인의 작업실이기도 한데요. 제가 집에서 디자인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저희 작업 공간이거든요. 디자인 회사에 다녔던 경력을 살려 직접 꽃 사진을 찍고 액자로 만든답니다. 꽃 액자 디자이너예요. 아~ 네. 그래서 집에서 촬영도 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집에 액자들이 많아요. 꽃만 보면 저절로 기분이 좋아진다는 박명혜 씨. 때문에 꽃을 촬영하고 인화한 후 액자로 제작하면 꽃의 가장 예쁜 모습을 사계절 내내 볼 수 있어 더욱 행복하답니다. 밖에 한번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기지개도 한번 피고 그래도 여기서 앉아서 작업하다 보면 밖에 풍경 때문에 조금 그래도 기분 좋은 것 같아요. 피곤함을 잊게 하는 마당 풍경. 특히 세월의 크기가 느껴지는 감나무는 이사 오기 전부터 있었던 고목이고요. 마당 곳곳에 커다란 돌들도 마치 선물처럼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사 올 때 보니까 정원이 그 다 돌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연석이어서 이런 돌을 이제는 뭐 구할 수가 없는 돌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돌도 돈을 주고 사야 하고
특히 이렇게 큰 돌은 운반하는데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젠 보기 드문 진귀한 돌담이고요. 옛집이기에 가능한 매력입니다. 점심이 지난 오후, 대문을 나서는 안주인. 하교하는 아들을 마중 나가는 길인데요. 집에서 이제 일하다 보니까 흥기님 가끔 이렇게 산책하면서 걸어서 데리러 나가면 그래도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떴어? 응. 내려왔어? 뭐야, 은진아? 기초까지 내려 왔어. 아, 진짜? 아파트보단 자연을 더 가까이 접하고 학교도 가까운 곳. 그래서 이곳을 새 보금자리로 정한 건데요. 요즘 새 식구가 생겼답니다. 정체는 바로 새. 얼마 전에 알을 낳았는데요. 11살 아이에겐 그저 신기한 일인데요. 새가 알을 낳은 게 처음이 아니랍니다. 네, 올해 들어서 두 번째예요. 여기 우체통만. 우체통 여기. 안에다가? 네, 여기. 세대 사이에서 핫플레이스인가 봐요. 때문에 아이에게 집은 자연학습장이자 최고의 놀이터인데요. 요즘 은준이가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는 일이 있답니다. 나무에 물주기. 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곰들여 물을 주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 나무 잘 자라라고 물 주고 있어요. 왜? 저기도 나무 많은데요. 이게 제 나무니까요. 은준이의 이름을 딴 쭈니나무, 그리고 누나나무도 있습니다. 옛집에 온 후 엄마는 아이들의 나무를 심었고 아이들은 스스로 나무를 돌보며 집을 다 사랑하게 됐답니다. 누나나무 되게 크다. 네, 사과나무에서 되게 커요. 이제부터 매일 두 번씩 물 줄 거예요. 왜요? 더 키우려고요. 반가운 손님이 왔는데요. 저희 큰 언니랑 작은 언니. 이모에게도 이 집은 특별한 공간입니다. 일단 공기도 좋고 정원도 너무 예쁘게 가꿔져 있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마치 옛날로 돌아간 듯 빨갛게 익은 앵두를 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요. 이모 달콤한 것 빨간 게 이모 달콤한 것 달콤한 따죠. 거고요. 순아 이거 시지 않은 거지? 딴 거 여기다 다 넣어줘. 진짜로 더 잘 싸. 이런 게 마당 있는 집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앵두에 정신 팔려 있을 때 안주인은 텃밭 구석에서 잎을 땁니다. 애플민트 잎인데요. 탄산음료와 레몬을 한 대 넣어 만든 모히또. 순식간에 집 마당이 몰디브 해변으로 변신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놀러 온 것 같은 기분. 40살이 된 옛집은 일상도 여행처럼 만들어주는데요. 매일이 여행이 되는 집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가족. 좋잖아요. 이런 테라스에 딱 나와서 차도 한잔 마실 수 있고. 저도 나중에는 이런 전원주택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꿈이 있었죠. 조금은 낡고 불편한 옛집이지만 새 집보다 더 안락한 집. 가족에게 집은 어떤 의미일까요? 추울 때 같이 있어줄 따뜻한 쉼터. 제가 추울 때 집 안으로 들어가면 따뜻한 기운이 느껴져요. 가족을 담는 그릇 같은 뚝배기처럼 따뜻함이 오래 남을 수 있는 그런 집이었으면 좋겠어요. 정겨운 기운이 가득한 집에서 늘 산뜻한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